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이성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걸까요? 자, 사연 바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빠들, 저는 여대에 붙은 19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모태솔로인데 도대체 남자는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소개라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여고, 여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신 분들 저런 고민 꼭 할 수 있죠. 남자도 똑같아요. 뭐 공대 갔다가 군대 티켓 타면은 구경을 못 하거든. 본인 피셜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필사적인 노력으로 항상 극복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의지. 자만추, 입만추가 뭔지 알죠, 오빠들? 와, 알죠. 우리 크리에이로야. 임의적인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알죠? 아, 자만추, 입만추. 하나, 둘, 셋. 입만추. 나는 만추. 만남 추구. 어? 그게 무슨 추기요? 저도 만추. 인위적이고 자연스러운 거 우리한테 중요한 게 어떻게든 누구 올만추. 올라운드, 올라운드, 올라운드. 그래서 자만추랑 입만추 장단점이 뭐죠? 입만추는 단점이 확 있어요. 불안해요. 얘가 나랑 헤어지고 외로우면 소개팅을 하겠구나. 그런 불안을 입만추 하면 소개팅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소개팅은 입만추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헌팅을 갔다 쳐. 아, 또, 그럴 수 있죠. 그럼 소개팅도 나는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만추의 장점을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입만추는 어느 정도 서로 연애할 의사가 있다는 게 확인된 상태에서 돌아갈 길을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거죠. 자만추는 어떤 그 관계를 연인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랑 그룹 내에서 이렇게 했다가 만약 잘 안 되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아, 근데 또 그것은 아니죠. 또 자만추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우리 컨셉 제대로 잡았네. 운명적인 만남. 연애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불같은 사랑, 원치 않는 임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아니 좀 재판장님 오늘 천만인가요? 제 의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데가 하나가 있죠. 알바. 알바. Alright. 저는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 얘기는 들었어요. 에버랜드에서 일하면서 여자친구 남친구 못 만들면 에버병신이라고. 그 얘기가 많아. 맞아요. 에버병. 썸 타기 좋은 알바 2위에 놀이공원 알바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알아요.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아, 인위적으로 알바를 했어? 자만추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아, 인자만추. 인자만추라고. 인위적인 자연스러운 만남치고. 몇 개 꼽히는 게 있는데 영화관 알바. 되게 로테이션도 돌아가기도 하고 되게 어떤 동기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기가 잘 만나면 아주 그냥 끈덕끈덕한 이 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대요. 영화관 싹 들어오면 슥슥. 손을! 슥슥. 아, 아 그런 것도 있었다. 손을 슥슥. 또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권모 씨라고 종교 행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분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엄청난 종교 그 신앙심이 있는 친구인데 꽁도 먹고 다 악도 알도 먹고라는 마인드로다가 교회에서 그 이게 위험할 예. 수가 있는 게 예. 남의 신앙심을 그렇게 함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혹시 본인이신가요? 아 저는 아닌데 같은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되게 진짜 칠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해보면 또 맞는 말은 아니구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구만. 여름방학에 겨울방학 때 워터파크 알바. 아 좋죠. 그것도 합숙 때리잖아요. 그렇죠. 합숙 때리죠? 합숙 때리는 게 만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밤이 있고 술이 있고 남녀가 있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녀가 있고 밤에 합숙을 때리고 술을 때리면 다 때리는 거죠. 뭐 엉덩이 때리고 그냥 다 때리고. 동호회, 모임 같은 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약간 전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동호회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진짜로 자전거 자동차가 없으면 길을 못 다니시는 분이 아 진짜로 자전거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를 가자. 아 자동차 동호회 싫어. 거기 아저씨들 너무 많을 것 같아. 거기 나 싫어.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 분위기 망치는 거야. 아니 진짜 전 자전거 동호회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이제 저같이 이렇게 감성에 팔려가지고 언젠가 내 운명의 상대가 나오겠지 하면서 맨날 집에서 웹툰 보고 웹드라마 보고 대리만족 핫도그 하지 말고 보면서 이론만 맨날 배웁니다. 오빠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만 쓰지 마시고 영상이 딱 보셨으면 밖으로 딱 나가셔서 만남을 한번 인자만추를 한번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동호회도 나가보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